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으로 국토교통위에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번에 지진 관련해서 내진 대책 점검을 했었고 또 통행료가 터무니없이 비싼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으로 강력교통 대책을 세우는 것을 촉구를 하였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R&D 예산 사업에 있어서 혈세가 누출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제2공항의 민영화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4대강과 관련돼서 수자원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축물이 사실상 6.8% 정도밖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나마도 실제로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내진 설계와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내진 설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발 KTX가 올 연말에 개통이 됩니다. 빨리 건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수수발 KTX 철도 교량이 철로가 층갈 단층대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터널이 균열이 생겨서 사실상 안전성에 우려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KTX를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민자고속도로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으면서 국민들만 혈세가 낭비되는 셈인데요. 이번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 낱낱이 파헤치고 앞으로 통행료 인하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위 의원으로서 정책의 전반에 대해서 살피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세곡 지역을 중심으로 강남을 지역에 교통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서울시에 이 지역의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고 장관과 또 서울시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강남을 지역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통난 문제라든지 주거복지 문제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 국정감사 동안 정부의 예산이 많이 누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서 정책을 하는 만큼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부의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은 정책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입법으로 이어져서 실제적으로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푸드투데이와 또 문화투데이의 애청자와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